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리얼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리얼리뷰는 VFC사의 VR16 URGI CQB 버전입니다. 네, VR16 URGI는 VFC사에서 제작을 해서 VR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URGI는 Upper Receiver Group Improved라고 하는 미 특수전사령부의 주도로 기존 사용하고 있던 M4의 상부 리시버 그룹을 변경하여 성능 향상을 꾀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부 리시버는 그대로 사용하고 상부 리시버 일체를 변경한 제품이죠. 초기 테스트에서는 Daniel Defense 총열과 가이즐 엠락 레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상부 리시버 일체가 교체형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형, 근데 가이슬 다들 발음하는 게 틀리던데 뭐가 맞는 발음이에요? 이게 창업자 이름인데 나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구글에 검색하니 가이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 네, VFC 제품은 어퍼그룹 일체를 지급하는 최근의 제품처럼 가이젤 타입 에어본 차징 핸들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카빈 버전과 CQB 버전 두 가지가 출시되었으며 오피셜 라이센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일부 각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SR16과 마찬가지로 신형 호폼 유닛, GI 탄창, 신형 해머 그룹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V3 신형 노즐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해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론트 사이트는 KAC 타입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레일과 같은 색상으로 맞춰주는 센스가 있네요. 레일은 지금까지 나온 레플리카들 중에 가장 색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CQB 버전은 9.3인치 레일과 10.3인치 아웃바렐, 그리고 카빈 버전은 13.3인치 레일과 14.3인치 바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바렐과 레일의 길이 차이입니다. 대신 인너바렐은 275m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크루세이더 B5 타입의 스톡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VFC사에 이런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은 밀스펙 제품들과 호환되는 치수입니다. 그럼 분해해서 살펴볼까요? 네, 기본 분해를 했는데요. 하부의 트리거 그룹은 SR16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없는 신형 해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머를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로백 시 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해머 그룹의 재질은 모두 스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방아쇠는 이것도 알루미늄이네요. 네, 하부는 기본 M4A1의 리시버입니다. 국내에서는 무각인 버전과 콜트 각인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호폼이 적용되어 있고요. 가스화할 때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호폭 감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호폭 증가입니다. GBB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탄속 변화가 심해서 에어소프트 게임 중 오전과 오후에 호폭을 달리 조절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게이머 입장에서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렐넛 분해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이즐 레일을 먼저 분해를 할 건데요. 좌우 수평을 잡아주는 육각 나사를 먼저 풀어줍니다. 완전히 다 풀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풀어내신 다음 바렐넛을 잡고 있는 이 볼트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T30 규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겨내시면 레일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렐넛은 바이스를 이용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바렐넛을 분해를 하실 때는 상부 고정 치그를 이용해서 바이스에 정확히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생긴 AR2를 이용해서 바렐넛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호폭 조절 가스 튜브가 바렐넛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렐넛과 같이 돌아가지 않게 손으로 힘을 주시고 바렐넛을 풀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빼시면 이렇게
바렐이 통째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바렐럿을 분해를 해봤는데요. 호흡 유닛이 자세히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가스 활대가 육각렌치를 조절하면 여기에 있는 호폭 고정 부품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호폭이 조절이 됩니다. SR16 같은 경우는 이 가스 활대가 바렐럿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하는 방법이 약간 까다로운데 요거는 SR16 2편에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트 캐리어는 이 제품은 기본 알루미늄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봤을 때 다이캐스팅 제품을 후 가공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동은 약하지만 발사 속도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V3 노즐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볼트 가이드 부분이 보강되어 있고 가스 루트 고무부가 효율적으로 개선된 구조라고 합니다. 볼트 릴리즈가 닿는 부분은 별도의 스틸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격을 해보고 마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부에 있는 볼트 전진기는 역시 이 총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앞선 SR16 영상에서 VFC AI 계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대부분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GBB 라이플에서 볼트 전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W 제품이 볼트가 어딘가에 걸려서 전진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레일은 정말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이즐 각인이 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제거를 한 상태 텐데 원래 스티커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리얼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각인은 타각 방식입니다. 근데 덜 들어갔어. 그리고 차징 핸들은 가이즐 ACH 차징 핸들이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본 차징 핸들이죠. 그러나 가이즐 각인은 없고 NSN 넘버는 각인되어 있네요. 제작 방식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파팅 라인이 남아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밀스펙 치수이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부품으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럼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4.6도, 탄창의 온도는 24.8도입니다. 비비탄은 BLS 0.2g 탄, 가스는 그린가스를 사용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매거진 용량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GI 탄창은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170발 정도가 정상 작동 범위였습니다. 기존의 SR16과 동일한 용량을 갖췄고요. 그래서 이번엔 V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V맥의 무게는 354g이고요. 탄창을 채운 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탄창을 채운 후의 무게는 380g입니다. 매거진은 총 30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0.5도, 현재 실내 온도는 19.8도입니다. 그러면 매거진의 용량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V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발사 가능 범위는 160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 비비립을 써도 너무 넣기가 힘들어요, 비비탄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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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d, please, no! No!네, 저희가 1차 사격을 하고 나서 총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요, 앞쪽에 스틸 파트가 저는 사실 걱정이 됐는데 지금 사격을 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창을 두 가지를 사용해봤어요. 순정 GI 탄창과 V맥. GI 탄창일 경우에는 볼트 릴리즈가 확실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V맥을 사용을 하니까 볼트 릴리즈가 어느 순간 잘 걸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순정 탄창과 이 V맥의 볼트 릴리즈 레버 를 올려주는 부품의 높이가 다릅니다. V맥이 순정보다 좀 더 낮아서 V맥이 조금 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맥을 추가로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려면 볼트 릴리즈 레버를 올려주는 이 부품에 트라판을 부착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 시에 이 볼트 릴리즈 레버가 닿는 이 스틸 부품이 혹시나 파손이 되더라도 순정 볼트 캐리어가 가격이 엄청 쌉니다. 순정 볼트 캐리어의 부품이 워낙 저렴해 부담 없이 여분을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유독 버퍼 튜브의 리코일 스프링 떨림 소리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저희가 SR16과 볼트를 서로 교환해서 사격을 해보니 이 알루미늄 볼트 캐리어를 사용할 때마다 리코일 스프링의 떨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떨림 소리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수축 튜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수축 튜브를 스프링 선에 끼워줍니다. 네, 이렇게 감아 주신 다음에 수축 튜브를 수축 튜브의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감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총은 챔버가 SR16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R16보다 집탄성이 더 좋지 못합니다. 한 번씩 엉뚱한 대로 튀는 탄이 그 범위가 더 넓은데요. 이 총의 집탄성을 올리는 방법은 2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SR16보다는 트리거가 무겁고 조금 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속사할 때 약간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SR16보다는 리코일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동이 약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급탄이 한번 걸리기는 했었는데 그 뒤로는 같은 증상이 없어서 딱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m 이상 거리에서 작은 타겟을 쏠 때 이게 잘 맞을 때는 되게 잘 맞거든요. 근데 안 맞을 때는 너무 안 맞아서 슈팅 매치에 믿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 장착 필요 없이 바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VFC의 홍보 포인트였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플 한 자루를 샀는데 가이즈 레일과 에어본 차징 핸들 그리고 B5 개머리판까지 장착된 미사용 신동품을 구매한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격을 해보니 이걸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에 바로 들고 나갔다가는 한 번도 못 맞추고 집에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탄성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작동성은 또 좋기 때문에 SR16과 함께 2편에서 집탄성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각인 버전 국내 가격이 699,000원, 해외 가격이 400불 초반대인데요. 집탄만 잡으면 작동성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형은 산다, 안 산다? 나는 이 제품보다 SR16 집탄성 올려서 SR16 사용할게. 넌 산다, 안 산다? 저는 일단 2편을 제작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VFC의 VR16 URGI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장소로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와, 이거 SR16 무조건 집탄성 올려야 되겠는데? 아, 형 2스테이지 트리거는 얼마나 진행됐어요? 형, 얼마나 진행됐냐고.